그거는 빨리 익혀야 되니까 네. 더 단위수가 훨씬 더 높아. 아. 첨가물도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또 나트륨도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은 이제 제가 라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런 댓글 달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안성탄면만 먹고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면이 몸에 나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죠. 그래요. 아직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라면을 만드시고 하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 거예요. 네. 제가 확신해요. 라면은 왜 나쁜 건가요? 네. 라면의 유해성.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튀김식품입니다. 그죠? 면발. 네, 면발을 튀겼죠? 튀겨서 만들잖아요. 네. 튀김식품이 안고 있는 그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튀김식품보다 조금 낮은 데서 튀기긴 해요. 네. 그렇지만 튀김식품이라는 식품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라면 국물. 네. 굉장히 짜죠. 왜 이렇게 짠가요? 소금을 많이 써서. 소금이 나트륨 성분이에요. 네. 아마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일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한 8, 90% 정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과잉 섭취한다는 점에서 나쁘고. 세 번째, 첨가물들을 무척 많이 써요. 이 라면이라는 게,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게 첨가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식품이다. 네. 그런 점에서 유해성 보고를 많이 하고요.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흡수 속도가 빨라요. 우리 몸에서. 유해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첨가물들을 많이 먹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끝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당지수. 인스턴트 식품들의 공통점이 당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강도로 조리한 식품일수록 당지수가 올라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분들이 아주 끊어지기 쉬워요. 분해되기가 쉬워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될수록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필연적으로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도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 대사증후군이 라면 많이 먹는 사람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그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튀긴 그 면 차원에서 요즘 건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건면, 생면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인스턴트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면이 아닌 만큼 좋은 건데 첨가물들 네.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나트륨 과잉. 그래서 면이 인스턴트 면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좋은데 네. 그런데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간 점에서 거의 뭐 50% 100%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도 일본에서 발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 인스턴트 라면을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처음에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무척 많이 있었어요. 그 사망사고들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면 다 인스턴트 라면 탐닉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여전히 라면 먹죠? 그 라면이 뭔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는 사실. 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이른바 라면이라는 거 네. 그거 그 라면 집들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면도 직접 만들고 네. 거기서 그 육수가 중요한데 네. 그 인스턴트 라면의 육수는 수프죠, 수프. 네, 수프. 그 수프가 그 이제 식품첨가물보다 범벅 아닙니까? 조미료 향료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첨가물을 넣지 않고 직접 그 집집마다 가서 고기 아니면 뼈로 다 우려서 만든 그 육수예요. 그 뼈로서 만든 육수에다가 면도 직접 구워서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 이른바 라멘. 그거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웰빙 라면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라면이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그러면 잘 찾아보시면 그런 라면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거. 그게 저는 라면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중에 포장된 인스타 라면 대신에 특히 이제 나쁜 게 컵라면입니다. 네. 용기라면. 네, 네. 용기라면 아주 더 나빠요. 그거는. 왜요? 왜? 그거는 빨리 익혀야 되니까 네. 더 당류수가 훨씬 더 높아요. 아... 첨가물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나트륨도 그거 거기에 수프 다 넣으면 엄청나게 짜죠 그거. 네. 그런 점에서 라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라면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라면을 많이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게 저는 김치가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일본 사람들은 라면 저기 라면 먹을 때 네. 다른 거 거의 안 먹어요. 라면 없는 먹어요? 그냥 피클만 아. 조금 이렇게 곁들여 먹는 정도예요. 거의 라면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라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대개 김치를 곁들여 먹잖아요. 네.
이 김치를 거들먹는 게 그게 좋은 라면 설치 방법이에요. 이게 김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채소가 저당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치를 발효하면 당지수가 더 낮아져요. 네. 이게 김치가 라면의 당지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첨가물들 많이 사용한 그 첨가물들의 유해성을 김치가 또 상당 부분 줄여줘요. 그래서 그 라면의 인산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유해성 그거를 김치라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김치와 같이 먹으면 사망사고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권을 볼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 가지 우선 네. 꼭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더 김치하고 같이 먹는 게 좋으냐? 이게 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한 가지 또 역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라면이 굉장히 짜죠. 네. 또 김치는 어떻습니까? 짜죠. 김치도 짜죠. 그래서 짠 거를 두 개를 합쳐서 먹는다? 짠맛이 더욱 두 배로 강해질 거 아닙니까? 나트륨 과잉 섭취 원인. 네. 요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를 같이 곁들여 먹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진짜 김치의 그 좋은 점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라면을 싱겁게 끓이십시오. 수프를 조금만 넣으십시오. 네. 그리고 김치도 최대한 싱겁게 담그십시오. 이제 김치 중에도 싱거운 김치가 있죠. 네. 최대한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짠 맛이 없는 김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어렵다면 네. 라면 끓이실 때 배추 당근, 네. 무, 네. 양배추, 뭐 시금치 이런 채소를 넣고 같이 끓이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프도 넣고 그래서 끓이시면 그건 인스턴트 받는 유해성을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면 수프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바뀌는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조미료가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핵산 조미료 예. 그건 왜 예. 바뀐 거고 어떤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조미료 얘긴데 네. 원래 이제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하는 조미료가 MSG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조미료죠. 그걸 무척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죠. 네. 라면 MSG 쓰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MSG 무첨가라 네,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그 MSG 무첨가 제품에 사실 MSG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신 쓰는 게 MSG는 아미노산 계조미료거든요. 네. 근데 핵산 계조미료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뉴클레오티드 계통의 네. 이제 조미료인데 네. 이거는 MSG가 아니니까 네. 대신 그걸 쓰는 거예요. 유해성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것도 인공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걸 써가지고 MSG 무첨가라고 쓰는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네. 그 요즘에는 라면에 이제 MSG 안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네. 어떤 제품에는 제품에 따라서 MSG 버젓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제품에는 MSG 안 쓰는 걸로 되어 네. 있어요. 네. 핵산 계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렇게 바뀐 거지 네. 그 엄밀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MSG가 나쁜 거냐 이것도 아직 좀 뭐 사람마다 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네, 작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 MSG가 해롭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학자들 중에서도 네. 보면 MSG 해롭지 않다고 그렇게 논문들도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네.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대개 그 연구비를 네.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아요. 식품업계로부터 연구비 조달받고 식품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물과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MSG 유해성 판단할 때는 정말 이 연구라고 발표를 학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이 학자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학자냐. 네. 연구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냐. 그러니까 연구비를 업계로부터 조달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MSG의 유해성 보고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올 거예요. 근데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개 보면은 풍공학자 아니면 화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MSG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MSG 성분이 자연식품에도 들어있거든요. 네. 쉽게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멸치에 들어있죠. 네. 다시마에 들어있죠. 네. 버섯에 들어있죠. 네. 이런 식품 MSG 들어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네. 그럼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MSG 먹는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조미료로만 MSG도 그 똑같은 거다. 네. 화학적인 측면, 식품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는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단백질, 지방, 그런 그 뭐 섬유질, 네. 뭐 미네랄, 뭐 비타민 그런 거하고 결합된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미노산 성분, 그러한 글루타민산 성분, 글루타민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조미료인 MSG 성분은 순수한 MSG예요. 단일 물질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식품 성분 없어요. 그런 거는 유리된 형태의 글루타민산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중에 글루타민산 농도를 20배 내지 40배 네. 확 올려버려요. 신경계로 손상해요. 신경계. 그래서 MSG가 신경독소 물질이에요. 식품공학자, 화학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네.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MSG 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MSG 해롭습니다. 당장 먹으면 민감한 사람은 당장 MSG 들어가는 거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늘 싸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무뎌져가지고 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몸속에서는 여러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노출되냐 안 되느냐. 민감한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은 노출되고 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노출이 안 되고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